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한쪽도 100% 완승할 수 없는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아주 지루한 끊임없는 소모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뜨는 동영상이나 테레비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아주 선전하고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이렇게 패배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Foreign Affairs에 최근에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런 식으로 질질끌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의 그 유명한 외교협회 회장인 리차드 하스가 쓴 글입니다. 리차드 하스에 의하면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늪에 빠진 것뿐만이 아니고 전쟁을 끌면 끌수록 서방세계,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적 실패와 재난적 성공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재난적 실패는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패배하고 그러면 서방세계는 엄청난 외교적, 군사적 실패죠. 그냥 1년간 지원해준 게 말짱 꽝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너무 많이 우크라이나 군에 군사적 지원을 해줘갖고 우크라이나 군이 오버암드 해가지고 러시아군을 계속 패퇴시키면은 푸틴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특히 위험한 거는 차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우크라이나 리스크. 첫 번째가 끊임없는 지구전 소모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미국 국회의원 11명이 백악관에 항의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미 공화당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명확한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없이 그냥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지면 단순히 전쟁이 좀 확전되고 질질 끌 뿐이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나겠다는 명확한 어떤 전략적 목표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이익하고 부합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어느 리스크에 직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터에 서명한 사람은 공화당 상원의원 3명입니다. 마이클 리 유타주 상원의원,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고 나머지 16명은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다행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은 없죠. 이 레터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지금까지 미 의회가 1130억 불을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 승인했는데 이 돈이 다 미국 택스페이어 납세자의 돈이다. 지금 미국 정부 부처만 해도 31조 4천억 불로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끝없이 외국의 전쟁에 돈을 달러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게 되면 미국이 직면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이 떨어지고 심각한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난 한 달 동안에 쏴댄 155mm 포탄은 미국이 6개월간 생산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고 제블린 미사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러시아 탱크 잡는 거. 이거는 미국이 4년 동안 생산해야 되는 그런 무기 수준이다. 그 다음에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먹든 말든 미 안보에는 관계가 없고 직접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2022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밝혔듯이 차이나가 미국의 유일한 컴페티터, 이제 가상 적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차이나가 대만 해협에서 무력 도발을 할지 모르는데 인도 태평양에서 이런 차이나의 무력 도발에 대한 준비를 미군의 대응 능력 굉장히 우크라이나 때문에 약화시키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이 리차드 하스 이 회장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가 만약에 결정적으로 밀리잖아요. 요새 이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 아브람스 탱크 막 주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패퇴하면
차이나가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거랍니다. 차이나가 군사적인 개입을 할 거랍니다. 차이나는 이미 미국에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해든지 말든지 어차피 당할 만큼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심한 경우에는 중국제 탱크나 전투기까지 지원해주게 되면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전이 되고 지구전 소모전이 된다는 이런 차이나 리스크 우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크라이나 수령에서 빠져나오냐? 리차드 하스 회장이 말하는 거는 두 나라가 휴전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시스파이어 전쟁은 이제 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 인상 팍팍 쓰면서 나라 지키겠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나 EU가 젤렌스키 보고 야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이라 하면 네버 펄펄 뛰면서 안 하겠다고 그러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이 뭐 러시아 몰아내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하고 돈바스 두 걸 덥석 먹었는데 이 2014년에 먹은 이 크리미아하고 돈바스까지 완전 회복해야지만 전쟁을 끝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지는 각종 범죄 이거 다 처벌해야 되고 러시아가 복구비용 되고 그때 가서 어떻게 후팀 믿고 어떻게 이 휴전협상하냐 이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크리미아 반도하고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건 2014년에 러시아가 덜컥 먹었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헤르손주, 자포리아지아주, 그 다음에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요거는 2020년 작년 9월에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해갖고 러시아의 병합을 선언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네 개 지역도 지금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특히 제가 푸른색으로 표시된 거는 러시아가 먹었다가 우크라이나 반격에 밀려갖고 다시 뺏긴 땅,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회복한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이 지금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더 많은 무기 주고 탱크 주고 전투기 주고 달러 주지 무슨 뭐 휴전협상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외교적인 개입하지 말라고 젤렌스키는 단호하죠. 자, 그러면 푸틴은 어떠냐? 푸틴은 지금 느긋합니다. 이 리차드 하스의 분석에 하면 시간은 러시아 편, 푸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이유가 서방세계가 엄청나게 경제지적 했잖아요. 뭐 서방세계의 관측에 하면 뭐 한 몇 개월 만에 러시아 경제가 콜랩스 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 경제가 끄떡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는 저건 물제재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고요. 근데 두 번째 그 레바다 센터가 러시아 국민에 대해서 여론을 해보니까 러시아 국민의 70%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있던 거예요.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 계속하라고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레바다 센터는 러시아의 사설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세 번째 이제 시간을 끌면 좀 뭐 서방 세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시들해지고 우크라이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구전을 하면 결국은 이 전투력이 소진될 거라고 느긋하고 그다음에 지금 종전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허탕진 전쟁이죠. 초기 목표는 키우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완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략을 바꿔서 세컨 베스트로 이 남쪽의 4개 주를 합병했는데 이것도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휴전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 우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리차드 이 하스 회장에 의하면 서방이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팍팍 최신 무기 지원해주고 저 레오파드 탱크 15대가 우크라이나 도착하고 미국도 뭐 최신 탱크 보내주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군사 지원을 지금 당장 봄에 해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충계 대공세 조금 늦지만 하계 대공세를 러시아에게 팍팍팍 해갖고 아까 저 4개 지역에서 뺏긴 땅을 최대한 많이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침략을 해갖고 얻는 성과가 미니마이즈 되는 거죠. 이럴 때 비무장지대선을 딱 거가지고 서방세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스틱 앤드 캐로스를 써가면서 두 나라가 휴전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거죠. 우선 우크라이나는 잘못하면 나라 뺏길 뻔했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이 지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권은 지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권은 민주주의를 지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거 군사적 지원 계속 서방세계 해주겠다 그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캐러스로 EU 가입도 검토해봤다 그러고 또 이제 젤렌스키를 설득하는 가장 큰게 이거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인데 우리나라가 휴전협정하지 않았습니까? 휴전이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한테 뺏긴 거 그거 마치 러시아한테 한량 해준 게 아니고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너희가 되찾을 수 있다고 이제 젤렌스키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이제 거의 회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가 예스 그러면서 휴전 협정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아니죠. 야, 우리가 무슨 낙동 그할 우리 아니냐. 어떻게 지금 그 후티를 믿고 그 휴전 협상을 하느냐.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 덜렁 먹고 불과 8년 후에 우크라이나 다 먹겠다고 쳐들어오지 않았냐? 다시 쳐들어온다. 못 먹겠다. 그럴 수가 충분히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비슷하죠. 미군이 들어왔다. 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무지막지하게 내려오니까 미군이 질려갖고 이제 휴전 협상을 시작하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단독으로 북진 통일하겠다고 걸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 단독이라도 북진 통일하자고 학생들이 대모하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단독으로 북진 통일하겠다고 휴전협상 반대라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까지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이 깜짝 놀라갖고 일소리 하면 워싱턴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막 그렇게 뭐이 거칠게 항의해갖고 한미 동맹이라는 결과 나왔기 때문에 리차드 하스가 보기에도 저 팔팔 뛰는 젤렌스키를 달래려면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지 안보 협정을 미국이 러시아하고 맺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미 군사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 느슨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맺은 것 정도로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돌발 사태가 발생할 시, 즉 러시아가 다시 침공할 때는 아,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커미트멘트를 약속을 해줘야 될 거라고 리차드 하스 회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쯤 이제 전쟁을 끝내야 돼요. 경제가 30%가 위축되고, 그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거의 파괴했습니다. 발전소, 댐, 다리도 파괴했고, 통신소 파괴했고, 피난민이 무려 약 추정이지만 1,400만 명이랍니다. 그중에 800만 명이 해외고 이제 국내에서 나머지는 피난 간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멀쩡하고 러시아 병사만 깨지는 걸로 되고 있는데 추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희생도 한 10만 명이 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군 희생은 더 많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 대비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크게 우크라이나의 정예 병력의 손실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 압력이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지금 미 의회가 균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놔두고. 이 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한 거는 민주당이 미 하원을 잡고 있을 때 빵빵 두드려서 의결한 겁니다. 원래 그 민주당은 인권을 존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로 미국 상원 하원 중에서 예산권은 하원이 잡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 하원 의장이 공화당 계열의 메카시 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미 의회에 의결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내년에 또 대선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특성이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 이라크 전쟁을 성공해서 후닥닥 들어와서 단기간 내에 끝내고 나면 미국 국민들의 박수 빡빡 치고 미 의회가 박수 빡빡 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하고 싸울 때는 질질질 끄니까 결국은 미국이 허겁지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전이 가면은 미국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이 Foreign Affairs 이제 공공연하게 저런 아티클을 썼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하게 하자고 썼다는 거는 심상치 않은 워싱턴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죠. 미 외교협회 회장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 워싱턴 가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리차드 하스가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 간의 연대가 중요하자니까 우리 신문에 뭐 대서특필하고 박진 장관뿐만이 전임 강경화 장관도 리차드 하스위원 만났더라고요. 저 정도로 외교협회 회장은 영향력이 큰 건데 미국 워싱턴 내부의 흐름을 잘 반영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도 안 좋아요. OECD 분석에 의하면 금년에
계속 전쟁 끌면은 금년에 글로벌 에코노미 아웃풋이 2조 8천억 불 정도는 위축 날아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러시아군의 뭐 군사력 파괴니 이런 거는 뭐 말도 못하죠. 뭐 탱크 뭐 전투기 손실이 굉장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에 대해서도 캐롯 앤드 스틱을 써가지고 이제 당근은 뭐냐면 야야야 휴전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그러면 서방 세계가 경제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해 줄게. 그러면 러시아 경제에 좀 숨통이 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러시아하고 짝짝꿍 가까운 게 이제 베이징하고 인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이렇게 그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압력을 넣어갖고 야야야 휴전협상이야 휴전협상. 그리고 인도도 요새 러시아 편 들고 있거든요. 이 인도도 야야 모스크바 휴전협상이야 휴전협상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모스크바가 마지못해 휴전협상이 나올 거라는 게 이제 리처드 하스의 분석이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쯤 끝났은 게 세계 경제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고 러시아가 너무 무너지면 결국은 러시아가 차이나에 종속되게 됩니다.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그거는 저는 세계 평화나 우리나라나 미국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 지금 그 원유 천연가스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좋게 안정적인 자원, 에너지, 원을 확보하면 차이나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차이나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고 또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거는 지금 차이나가 뭐 함재기 만들고 뭐 항공모함 만들고 이런 게 모든 첨단 군사기실이 러시아에서 정식으로 들어오든지 러시아 거로 복제하는데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만만하게 다 차이나한테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차이나에 경제적으로 종속하게 되면 탁탁 털어서 모든 첨단 기술, 핵 기술, 미사일 기술, 전투 기술, 전폭기 기술, 잠수함 기술 다 차이나에 주면 인민 해방군의 전투력이 급격히 상승돼가지고 미국 아래로 바싹 따라오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세계 평화나 동북아 이 안정이나 평화에 안 좋은 거죠. 또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 초대형 강대국 사이에 마찰이 있을 때 항상 그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독일군이 여러분 빡세게 싸운 거는 러시아군하고 싸웠어요. 우리 뭐 노르만디 상륙지 같이 보니까 미군하고 연합군하고 싸운 거 아닌데 독일군의 거의 대부분 주력이 러시아 벌판에 들어가서 러시아군하고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가 어떤 나치 제국하고 싸울 때 역량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숙의한 것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숙의한 식으로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너무 무너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이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 잘 싸운 건 핀란드의 겨울전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39년 11월에 40만 대군을 몰고 이 소련군이 들어갔다가 이제 핀란드 군대한테 아주 개망신 당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요. 이걸 100일 전쟁 한 세 달 이상 싸웠는데 이것도 보면 결국은 평화협정을 했는데 핀란드가 상당 부분의 국토를 러시아, 소련한테 할양해줬습니다. 그때 국토를 내서 준 겁니다. 뭐 일설에 하면 한 15% 정도 진짜 알짜배기 공업지대인 저 아래에 제가 표시했는데 카렐리아 공업지대를 이렇게 소련이 줬고요. 저 별표로 제가 표시를 합니다. 북극해 쪽 저 쌀라지고 그다음에 핀란드만에 있는 섬들도 소련한테 줬어요. 한 15%는 소련한테 주고 이제 손 털고 평화협정하고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충계 대공수에 바싹 밀어내서 휴전협상을 시작하면 우크라이나가 소련한테 뺏긴 게 아니고 이렇게 점령당한 땅은 한 10% 뭐 내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요. 차이나나 러시아 같은 거대한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은 진짜 그 불쌍합니다. 예,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으니까 쳐들어오면 결국은 영토 일부를 떼주고 어떤 평화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차이나도 똑같죠. 후닥닥 들어가서 독립국이었던 티베트 먹어버리고 신장 유구를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은 우리나라가
차이나 옆에 있으면서 몇천 년 동안 독립을 유지한 거.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